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 오름. 오름 아래엔 숨겨진 왕국이 있다. 동굴 위에 펼쳐진 용암 대지. 말이 뛰놀고 사람들이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곳이다. 화산 폭발이 만든 오름. 오름은 지하 세계를 품고 땅과 하늘을 잇는 생명의 초록 덮개다. 눈꽃이 하얀 덮개로 한라산을 덮었다. 선조들이 얼음 창고로 이용했던 구린굴. 용암 동굴 중 가장 높은 해발 800m에 위치한다. 어둠과 침묵의 동굴. 동면 중인 박쥐의 귀는 바깥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 낯선 소리를 감지하지만 박쥐가 아직 깨어날 때는 아니다. 발음했어요. 심장이 콩닥. 동굴은 땅과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비와 바람을 통해 숨을 쉬고 하늘을 본다. 제주도에서 과거 100만 년 전에 어마어마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제주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지하에서는 마그마 용암이 흐르면서 용암동굴을 만들고 만들다가 또 이제 압력이 뿜어져 오르면서 오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 위에 사람들이 서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천상의 세계가 연결되는 천상과 지상과 지하가 하나의 어떤 그 몸체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쭉 올라가 빨려들어간 느낌? 불이 만든 대지. 사람들의 횃불이 오름에 모였다. 오름에서 소와 말을 키우던 시절, 들불은 해충을 없애고 목초를 재생했다.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솟구치는 들불. 소멸과 생성의 순환을 오름은 알고 있다. 제주엔 368개의 오름이 있다. 생김새도 다르고 오름마다 품고 있는 것도 다르다. 무령아리는 분화구 안에 작은 연못을 담았고 아부오름은 작은 숲을 품었다. 곡선이 아름다운 용눈이 오름. 산기슭에 산땀을 품었다. 산땀은 돌로 울타리를 두른 무덤이다. 들불이 타올랐던 새별 오름. 불길도 산땀은 피해갔다.
살아남은 줄장지뱀. 냉혈동물인 줄장지뱀이 햇볕을 쬐는 것도 산땀의 돌무더기다. 잿더미 위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운 산자고. 겨우내 굶주렸던 나비와 노루에게 꿀을 선사한다. 제주 중산간에 위치한 검은 오름은 장엄한 지하 세계를 품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남지미 동굴. 불과 4년 전까지 이 동굴은 수만 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지하 궁전. 동굴의 천장과 벽면에는 온갖 종유석과 석주들이 장관을 이룬다. 남지미 동굴. 몸체는 용암 동굴이고 장식은 석회 동굴이다. 그때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새로운 지하 궁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고 또 그냥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를 처음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검은 용암 동굴을 화려한 석회 동굴로 탈바꿈시킨 것은 물방울이다. 천장의 용암 돌틈 사이로 물이 흐르고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석주와 석순을 만들어낸 것이다. 거대한 석주를 둘러싼 것은 뜻밖에도 나무 뿌리들이다. 죽은 나무 뿌리에 석회 성분이 코팅돼 있다. 천장엔 살아있는 뿌리가 내려오고 종유석의 중심에도 뿌리가 보인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뿌리는 지금 이제 물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뿌리를 많이 펼치고 있는 형태고요. 지표에서는 사실 뭐 너무 흔해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지하 세계에 들어와서 이 나무 뿌리가 사실은 땅의 어떤 석주를 만드는 그 축이 바로 이 나무 뿌리가 되는 겁니다. 거대한 석주의 축이 된 나무 뿌리. 동굴엔 화석이 된 뿌리도 있고 살아있는 뿌리도 있다. 뿌리는 지상의 안반을 뚫고 내려왔다. 물을 찾아 아래로 아래로. 빗물이 뿌리를 타고 내려오고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뿌리에 붙어 점점 자라게 된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의 석주가 된 것이다. 남지미 동굴의 뿌리는 검은 오름이다. 검은 오름의 이름은 숲이 우거져 검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숲속은 빛과 물을 찾는 생존 경쟁의 장이다. 바위를 끌어안은 뿌리들. 돌무더기 위에 숲을 뜻하는 곶자왈에서 쉽게 보이는 풍경이다.
검은 오름에서 나고 자란 김상수 씨. 고자갈 지역에서는 그 바닥에 흙이 없어서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금 뿌리를 뻗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뻗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위를 껴안으면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척박하지만 돌무더기의 숲 고자왈은 독특한 식생을 만들어낸다. 돌틈과 지하에서 많은 습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끼와 고사리는 고자왈의 초록 덮개다. 산란 중인 황줄 왕잠자리. 물이 아닌 이끼 속에 알을 낳고 있다. 천적이 많은 물 대신 이끼를 선택한 것이다. 지하에서 지상까지 숲은 돌 밑에서 나오는 습기를 머금고 커간다. 검은 오름 분화구의 크기는 백록담의 3배.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가면 독특한 지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검은 오름 용암이 만든 뱅뒤굴. 뱅뒤는 광대한 용암 대지를 뜻하는 제주어다. 굴의 길이는 4.5km. 천장이 낮아 오리 걸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 많다. 뱅뒤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미로형 동굴이다. 용암 고드름 종유석. 뜨거운 용암에 천장에 녹아내린 흔적이다. 굴 속엔 김상수 씨의 유년 시절과 4.3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다. 어릴 때는 박쥐 잡으러나 다니고 또 그 당시에는 동굴에 와서 놀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서부터 이제 어른들은 이제 99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지에 흐른 용암이다 보니까 한 곳으로만 흐른 게 아니라 가단 용암이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옆으로 빗겨 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용암 동굴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낮고 복잡한 미로 동굴. 암흑 속에서도 온기를 가진 생명을 키워낸다. 흰배 윗수염 박쥐. 발톱으로 용암의 돌틈에 매달려 겨울잠을 자고 이제 깨어나는 중이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동굴 입구. 용암 고드름 사이에서 알집을 지키는 거미가 있다. 농발거미가 동굴로 기어들어온 것은 알을 낳기 위해서다. 배 끝에서 실을 뽑아 알을 감싸고 늘어지지 않게 온몸으로 눌러가며 알집을 만든다. 거꾸로 매달려 작업한 지 1시간. 알집이 완성된다. 알집 주변을 서성이는 곱등이.
농발거미 어미는 물러서는 법이 없다. 알이 부화하기까지 한 달 동안 어미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뱅뒤굴 지상은 곶자왈과 용암돼지다. 용암돼지의 고인물은 묻 생명의 오아시스다. 어리연 꽃이 용암돼지의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운다. 연잎 위에서 만난 늑대거미 암수. 수컷은 구애 춤을 추며 암컷에게 접근한다. 거부당한 수컷. 몸을 가다듬고 다른 연잎을 향해 간다. 실잠자리 수컷은 산란의 순간까지도 암컷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표에 물이 귀한 제주. 이곳에 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이 주변은 이제 뱅디굴이 분포하는 곳인데요. 이런 이제 지금 작은 넓은 완만한 평야지들을 저희가 이제 용암돼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암돼지는 주로 이제 점성이 낮은 물처럼 잘 흘러가는 용암이 이제 만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는 동굴을 만들고 또 물을 잘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습지를 많이 발달시킵니다. 뱅디못에서는 연잎이 초록덮개다. 연잎을 갉아먹는 애벌레. 연잎은 먹이이자 옷이다. 연잎을 두 장 겹쳐 몸을 보호한다. 물자라 수컷은 파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 구애한다. 녹조류를 뒤집어 쓴 유혈무기. 먹잇감을 찾아 연밭을 누비고 다녔음을 보여준다. 늑대거미는 알집을 배 끝에 매달고 다니고 알집이 젖으면 들어올린다. 알집을 등에 진 물자라.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물 위로 올라와야 한다. 연잎 위에서 알집을 매달고 살아가는 두 운명이 만났다. 알집은 그들의 분신이다. 보름 넘게 연잎 위를 질주하며 지켜낸 알집. 어미가 앞니로 알 주머니를 찢어낸다. 세상으로 나오는 첫 걸음. 새끼는 주저하지 않고 어미의 등에 올라탄다. 새끼는 떨어지지 않게 어미와 거미줄로 연결돼 있다.
용암이 만든 초록 덮개. 그 위에서 가장 힘차게 자라는 것은 말이다. 용암 대지 빌레는 풀이 무성하고 물을 간직하고 있어 말을 키우는 자연의 목장이다. 여기 물 좋고 돌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키우는 거죠. 사람도 물 따라가지고서 사는 그런 위치이고 6살 때부터 말 탔어요. 타는 말 탕 다니고 목장 세벌에 목장 다니고 이거 좋거나 안 좋거나 어떤 조식이냐. 용암 대지엔 할아버지와 말이 나눴던 노래가 남아있다. 힘을들아 이 강산에 놀던 물들 저 산에 놀던 물들 홀로 하면 돌아나오라. 말발굽 소리가 울리는 지하. 박쥐들은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알아낸다. 어미의 품이 무거워 보이는 것은 날개 속에 새끼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씩 새끼를 꺼내 비행 연습을 시키는 어미. 어미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고 새끼는 반대로 매달린다. 젖을 빨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무리 중에 걸어서 움직이던 새끼 한 마리가 추락한다. 동굴엔 살모사가 살고 있다. 천장에 매달린 박쥐를 잡을 순 없지만 땅에 떨어진 새끼는 쉬운 먹잇감이다. 새끼가 안간 힘을 다해 벽을 타고 오른다. 뱀도 벽면을 오르기는 쉽지 않다. 박쥐들은 공동 육아방을 가진다. 어미는 소리와 냄새로 자기 새끼를 알아본다. 어미 박쥐의 날갯짓은 소리가 둔탁하고 느리다. 제 몸만한 새끼를 안고 비행하기 때문이다. 뱅디굴은 지표면 가까이 형성된 데다 천장이 얇은 편이다. 물 솥덩굴이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 말은 풀을 조금씩 자주 먹는다. 소가 네 개의 되새김 위를 가진 반면 말은 위가 하나이며 체격에 비해 작다. 그래서 말똥엔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이 많다. 청띠 제비나비. 말똥에서 염분을 섭취한다. 냄새를 맡은 뿔 솥덩굴이. 말똥을 비집고 들어간다. 뿔 솥덩굴이의 식사와 사랑은 똥 아래서 이루어진다. 말똥 15cm 아래의 세상. 암컷은 똥으로 경단을 만들고 산란한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그 경단을 먹고 자라며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된다. 말똥을 숙주 삼아 피어나는 버섯. 말똥엔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고 양분이 많아 버섯이 쉽게 자란다. 지하의 농발 거미는 여전히 부동 자세다. 한 달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매달려 있다. 알집을 뚫고 나오는 거미 유체들. 어미는 더 조심스러워진다. 실을 타고 동굴을 여행하는 거미 유체들. 새끼와 어미는 실로 연결돼 있다. 이제 용암 돌틈이 새끼 거미들의 은신처다. 어미가 떠나고 새끼 거미들도 동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농발 거미가 빈 알집을 남기고 떠난 자리. 그 아래엔 나무 뿌리가 뻗어 있다. 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뿌리는 물을 찾아 동굴로 들어왔다. 동굴 속에서 숨쉬는 것은 동물만이 아니다. 여린 한 가닥의 뿌리가 거목을 살리고 있다. 동굴 위 숲을 살펴보았다. 뱅디굴 지상은 용암 대지와 숲이다. 나무 뿌리의 주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살기 위해 동굴까지 뿌리를 뻗은 나무는 누군가의 둥지가 되고 있다. 팔색조와 긴 꼬리 딱새는 어둡고 습한 곳에 둥지를 만든다. 이 끼를 둥지 재료로 쓰기 때문이다. 둥지 위 나무를 타는 도마뱀. 햇볕을 쬐기 위해 자리 싸움 중이다. 누룩뱀도 나무 위에서 몸을 말린다. 등에를 물고 온 긴 꼬리 딱새 수컷. 암컷과 바로바로 교대해야 할 만큼 네 마리의 새끼는 빠르게 자란다. 오름 분화구는 형태에 따라 원형, 말발굽형, 원추형,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원형의 분화구는 폭발 규모가 작아 용암이 밖으로 터져나가지 못했다. 화산 폭발 규모가 큰 오름은 한쪽에 터져 말발굽형 모양이 된다. 검은 오름의 용암은 14km 떨어진 바닷가까지 흘러가며 만장굴, 용천 동굴 등 20여 개의 용암 동굴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만장굴 제3입구. 동굴 천장에 무너져 내린 곳이 동굴의 입구다.
높이 14m, 만장의 거머리 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한다. 만장굴은 총길이 7.4km로 용암 동굴 중에서는 세계에서 규모가 큰 동굴 중에 하나다. 만장굴은 남성적인 웅장함을 자랑하며 다층 구조가 발달해 있다. 천장엔 용암이 식으면서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굳은 주상 절리도 많이 보인다. 용암이 흘러간 자리는 선명하게 선으로 남았고 용암 고드름은 20만 년 전 그대로다. 용암이 반죽처럼 굳은 밧줄 구조는 용암이 흐른 방향을 보여준다. 그건 이제 용암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갔다는 말을 이제 지금 이쪽이 검은 오름이 있는 방향이고요. 이쪽이 바닷가가 있는 방향입니다. 만장굴과 김영굴은 본래 하나의 동굴이었다. 만장굴 밑에 자리한 김영굴은 북서 방향으로 용천 동굴과 연결된다. 지난 2005년 전신주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용천 동굴. 지상 8m 아래엔 용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웅장한 지하 세계가 있다. 길이 3km에 이르는 용천 동굴은 지구상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꼽히며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용천 동굴은 용암 동굴 중에서는 드물게 호수를 간직하고 있다. 길이는 800m, 수심은 8에서 13m에 이른다. 천년 전에도 횃불을 밝힌 채 용천 동굴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 호수 입구 쪽에서 발견된 다량의 목재와 토기. 이것들은 8세기경 유물로 밝혀졌다. 천년 동안 호수에 잠겨있던 족제비과 동물의 뼈도 발견됐다. 호수엔 살아있는 생명체도 있다. 온몸이 투명하고 눈이 퇴화된 물고기. 주홍 미끈 망둑이다. 이 물고기는 약 6천년 전에 동굴로 들어왔고 고립된 동굴 환경에서 적응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굴 입구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변에 상록수가 번성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동굴이 습기와 일정한 온도를 내뿜기 때문이다. 어둠의 공간에서 빛은 더욱 빛난다. 바위의 무늬 하나에도 수만 년의 시간과 땅의 움직임이 담겨 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삶에 무대면서 죽은 자를 위한 산땀이 많기 때문이다.
산땀 한켠에선 이장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흙에는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 삶이 담겨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몸뚱아리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와는 15년 만에 만납니다. 이거 어머님. 어머니가 내를 계속 이렇게 안아주셨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어릴 때. 근데 이렇게 어머니를 내 가슴 속 이렇게 가슴 가까이서 이렇게 느끼면서 안아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정묘로 안장하기 위해 이장하지만 어머니의 자리는 오름에 남아있다. 어머니 또한 이렇게 작은 오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님의 배가 또 작은 오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름에서 태어나서 이제 큰 오름에 이렇게 묻혔다가 그래서 이렇게 오름은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기대는 곳이죠. 이렇게 엄마, 어머니의 이렇게 품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돌담은 만리장성만큼이나 길다. 오랜 세월 밭을 지키고 집을 지켜왔다. 남짐이 동굴도 밭담 안에 있다. 어둠 속에서 동굴은 끊임없이 숨을 쉬며 물방울을 모아 고드름을 만든다. 살아있는 뿌리가 화석이 되는 시간. 조유석은 1년에 채 0.2mm도 자라지 못한다. 1m까지 자라는 데는 5,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물방울이 벽면을 타고 흐르는 곳에는 동굴 커튼이 생성된다. 동굴은 물방울이 만든 무늬와 연못이 가득하다. 계단식 논처럼 생긴 규석소는 동굴 속 꽃밭이다. 동굴 산호는 물방울 유입이 적은 곳에서 날카로운 형태로 자라난다. 뿌리가 물과 석회 성분을 만나 만들어낸 이 석주의 나이는 4,000년을 넘는다. 지상의 시간으로는 너무나 느리지만 석주는 모습을 바꿔가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남짐이 동굴은 당첨을 동굴의 연장이다. 해안선과는 불과 200m 떨어져 있다. 동굴에 들어온 식물 뿌리를 연구해온 김상태 교수. 이게 칡치개의 잎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칡넝쿨이 쫙 뻗어 있는데 전체 다 아주 칡넝쿨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김상태 교수는 DNA 바코딩을 통해 동굴에 들어온 뿌리가 칡을 비롯해 천선과나무, 보리수나무 등임을 밝혀냈다. 칡과 함께 동굴에 가장 많이 뿌리내린 식물은 뜻밖에도 개속새라는 풀이었다. 개속새는 돌담 및 모래땅에서 자라는 흔한 풀이며 땅속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어나간다. 살아있는 뿌리, 죽어있는 뿌리, 그 다음에 완전히 죽은 후에 겉에 칼슘이 침적이 돼서 석화되어 있는 뿌리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뿌리는 어떻게 보면 동굴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굴 위는 모래밭이다. 동굴 바로 옆에서는 할머니들이 쪽파를 심고 있다. 경기도민 다 알아줍니까? 당근은 그 쪽파는 모래밭이가 제일 잘 됩니다. 함적 알아서 되죠. 마늘은 흙밭이 잘 되고. 본래 이곳은 용암대지였다. 수천 년 동안 모래가 쌓였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경작을 해왔다. 모래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남지미 동굴 옆에는 바다가 있다. 바다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와 용암대지를 덮은 것이다. 거센 바람에 날리는 모래. 이곳 모래는 석영이 아닌 조개 껍질이나 어류의 뼈들로 구성된 탄산칼슘 성분을 갖고 있다. 긴 호랑거미를 잡아끌고 산란 구멍으로 향하는 황대모벌. 홍다리 조롱박벌. 녀석도 산란방을 만드는 중이다. 모래밭은 물빠짐이 좋아 애벌레가 부화하고 성장하는 데 유리하다. 산란방은 홍다리 조롱박벌의 모래밭 동굴이다. 천적이 곁에 있어도 번식의 사명은 이어지고 모래밭을 일구며 살아온 할머니도 밭일을 멈출 수 없다. 좀처럼 보기 힘든 비바리 뱀도 월정리 모래 언덕에서 발견됐다. 천적의 출현에도 줄장지뱀은 석양을 즐긴다. 돌담과 모래밭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개미 귀신에서 명주 잠자리로의 탈바꿈. 모래를 뚫고 나온 명주 잠자리가 날개 도지를 위해 움직인다. 명주 잠자리가 붙잡은 것은 우연히도 모래 언덕의 나뭇뿌리다. 돌담 아래에는 용천 동굴의 호수가 지나간다. 전용문 박사는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의 동굴을 돌담 위에서 그려낸다. 검은 오름의 용암이 14km를 달려와 바닷가 모래밭에 일궈낸 지하 세계. 그 용암의 길 위에 사람이 있고 동굴이 있다. 용암과 모래가 만나 만들어낸 지하 궁전. 지금 그의 발걸음 아래엔 20만 년의 비밀을 간직한 동굴이
살아 숨쉬고 있다. 용눈이 오름 기슭에 산땅. 벌초를 위해 가족 친지가 모였다. 많은 손길과 정성으로 다듬어지는 산땅. 큰 오름 아래서 산땅은 작은 아로름이 된다. 오름 주변을 쭉 따라서 이제 벌초를 하다 보면 고향인 거 같아요. 우리 뿌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오름. 그 용암의 길이 빚어낸 초록 덮개 위에 우리가 있다.